앞돌리기 3번 패턴입니다. 앞돌리기 3번은 길게 치는 앞돌리기 중에서 밀리는 각인 경우입니다. 어떤 두께와 당점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이 배치는 김경률 선수의 앞돌리기 레슨 중 하나인데요. 김경률 선수는 스트로크는 끊어치지 않고 부드럽게 밀어치되 두껍게 치면 수구가 밀려서 짧아질 수 있으므로 내공이 밀리지 않도록 얇은 두께를 치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. 내공이 세칸 기울기로 들어가서 네칸 기울기로 나와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. 그리고 밀리지 않도록 쳐야 합니다. 이것을 만족시키는 공략법으로서 밀리지 않도록 4시 방향의 당점을 선택하고 네칸 기울기로 나올 수 있도록 2분의 1 두께의 2팁 이상의 회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 어떤 방식을 사용하던 간에 밀리지 않을 두께와 당점 또는 스트로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